자,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HMM인데요. 네. 16,800원에 10%입니다. 16,800원에 10% 비중 있으시군요. 예. 예, 수익이 나셨다가 지금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셨어요. 예.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아니, 매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최대 선박회사하고 해가지고, 실적도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자꾸만, 생각대로 가지가 않네요. 네. 실적도 괜찮고, 이제 또새 주인을 찾고 있는 HMM이 주가가 왜 이렇게 부진한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오늘 종가 기준 15,750원으로 봤을 때 오늘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손실 구간 10% 정도 있으신데요. HMM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저희 동네 미용실 사장님도 이 종목 갖고 계시고, 예. 개인적으로 제 방송 보시는데, HMM을 오래 갖고 계셨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10% 손실이신데 예.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자, 이게, 지금 매각이 하림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그 매각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자, 전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해양에서 인수 저 하나 쪽으로 인수되고 난 다음에 잠깐 움직임은 있었지만 별 특별한 거 없었고요. 이 HMM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하림 쪽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지금 산업은행에 있는 게 훨씬 더 주주가 든든한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림 쪽 같은 경우는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이 HMM 같은 경우는 매각이 된다고 해서 주가가 좋고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요. 조그만 기업이, 저런 것들, 큰 기업들 이런 거를 이렇게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현금들을 좀 빼갖고 빼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 그때가 한 2007년, 8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한통운이 지금은 CJ에 있지만요. 한참 돌아다녔어요. 이거 금호그룹 쪽으로도 넘어갔었고, 금호그룹 쪽에서는 어떤 걸 했었냐면요. 그냥, 저기, 회사에 있는 돈을 주주들한테, 그냥, 무슨, 저, 그냥 넘겨주는, 거의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금호그룹 쪽이었으니까, 그쪽에서 제일 많이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HMM이 현금성, 사내 유보금이 한 10조 정도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뭐저 하림 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까 봐좀 제안을 좀 걸었거든요. 5년 동안 그런 것들을 못 쓰게 하는 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노조 쪽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매각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으니까요. 그런 거 못하게 해운업 저뭐저 지능에만 쓸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좀 뭐랄까, 걸림돌들이 좀 있어요. 근데,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결과가 나긴 나올 겁니다. 하림이 유력한데, 약간의 이견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걸림돌인데요. 일단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사안이고요. 자, 지금 현재 이 HM의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됩니다. 10조 8천억 정도 됐는데, 이게 실적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거예요. 작년에 9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이 잘안 나옵니다. 지금 1분기가 3천억 정도, 3,069억 정도 나왔는데요. 그게 가장 실적이 많이 나온 거였어요. 2분기 1,600억, 3분기 758억. 4분기에는 3분기보다 좀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게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면 늘어나줘야 돼요.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고,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HMM 같은 경우는, 좀 반등 시에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인수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굉장히 큰데 뭐 저 삼성 같은데 이런 데 인수가 되면 좋겠죠. 근데 하림에 하림이 패노션도 갖고 있고요. 근데 뭐 종합 뭐 이 해운그룹으로 만들려는 것 같은데 일단 당장은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라오다 보면 이 122평선 근처에는 걸려요. 지금 현재 122평선이 위치한 가격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뭐 그 가격 근처네요. 16,800원 정도에 저 122평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요쯤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좀 이 불투명한 그런 쪽들을 들고 계시는 것보다 뭐 저도 이 야인시대에서도 종목 추천드린 것들 이런 것들 수익 많이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V 방송 같은 데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이런 걸로 실적 되는 쪽으로 또 뭐 그냥 아무거나 막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많이 오른 것 쫓아가시면 안 되고 그런 쪽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는 뭐 그런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16,8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렇게 하시고 아래로는 이 가격은 좀 지켜줘야 됩니다. 15,000원이란 가격이 있어요. 15,000원이란 가격이 지지선으로 보여지는데 이 가격을 만약에 이탈을 하면 그때는 한번 끊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가격 이탈하게 되면 뭐 저 그다음 지지선은 13,600원 정도가 되니까요. 15,0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저 리스크 관리해 주시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도 16,800원 근처 정도 그쯤에서는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무슨 말씀이신지. 네, 시청자님 어떠신가요?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HMM입니다. 지금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매각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 기대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보다 좀 규모가 큰 기업을 인수하는, 그러니까 인수 대상이 규모가 더 큰 거죠. 인수하는 기업보다 이런 게 보합M M&A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황까지 다운사이클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16,8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했습니다.